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최대 6.5cm의 눈이 온 가운데 현재 정읍과 부안 등 3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깔린 새벽. 간밤에 내린 눈에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도로가 꽁꽁 얼었습니다. 길 위를 새하얗게 덮은 눈을 치우는 상인들의 빗자루질이 분주합니다. 밤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사람 다니기는 괜찮았는데 눈이 제법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김제군산 6.5, 고창 임실 5.5, 전주 0.9cm 등 밤사이 최고 6.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서해안에 5에서 10cm, 내륙에는 2에서 7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도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 영하 13.4도를 비롯해 지난 영하 13.3, 전주가 영하 7.8도까지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추웠어요. 아침에 나올 때 차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바닥이 너무 얼었거든요. 한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져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로 영하권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호남 투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나서서 전북 예산을 주도적으로 증액했다고 말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안철수 대표는 최근 마무리된 국가예산 심의에서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전북발전 예산 2,380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넘어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전북 도민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했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안 대표는 박주원 최고위원회 DJ 비자금 제보 파문으로 인한 호남 민심을 위한 듯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직 사퇴 같은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의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 해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당이 위기라는 인식은 모두 같지만 방법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라며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른정당은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 출신인 만큼 영남 정당으로 보는 건 우회라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논의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토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에 이어 김제 축산농가를 찾아 청년 농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는 통합 반대파인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중진 의원들이 모두 빠졌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통합 반대와 함께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소통 부재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고위 회의장 밖에서도 안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간단치 않은 당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남대 교직원들은 폐교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하겠다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교직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폐교 명령을 중단하고 정상화 계획서를 검토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고 적폐 세력을 청산하라고 했는데 적폐 세력이 행정권 탄감하고 재산을 갖다가 기속시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폐교를 위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교직원들은 마지막 저항 수단인 집단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습니다. 교수의 3분의 2, 직원 전원이 지난 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폐교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학생 특별 편입 등 추후 학사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교도 시켰고 그러니까 너네가 학생들 특별 편입도 시켜주고 다 알아서 하라 이거지. 시키면 너네가 폐교시켜놓고 우리가 그 뒷작을 다 해야 되냐 이거지. 관심이 모아졌던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서남대 폐교가 확정되고 의대 정원이 전남에 배정되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전환 규모를 두고도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한 달 반가량 늦게 위원회 구성을 마쳐 올해 안에 결정하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전환 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앞으로 2년 넘게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준을 따르면 도청의 비정규직 390명 가운데 24%가 전환 대상자라는 게 애초 판단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기준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으로 생색내기 전환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전라북도의 의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들의 80%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은 전라북도는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또 그 업무적인 특성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 정규직화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업무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첫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야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8,198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5%, 1,65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비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 새만금 수목원 조성비 등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부 쪽으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수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처럼 내년도 국가 예산이 크게 늘면서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부지 매립의 속도를 높이고 2023년 세계 잼버리 준비를 서두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조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부지 매립 등 국지국지 간 사업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월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타 면제 규정에 부합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지부한테 이제 저희들이 제출했었고요. 예타 면제는 어렵다라고. 전라북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선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십 년간 고스란히 간직해온 내고장의 기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주를 배경으로 하는 기록물을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0여 년 전 전주 오목대의 구름다리에서 찍은 남원행기차. 1950년대 성심학교의 교지 옥잠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기록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한 번 사라지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도시의 기억을 걷다란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기록물 수집 공모전 입상작과 시민들이 기증한 400여 점의 기록물을 선보입니다.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 지원을 위해 건립됐다가 이후 방치되었던 남원시의 주생비행장이 화물 공영차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모두 26억 원을 들여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차고지에는 200여 대의 화물차와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고 화물업체가 입주할 사무실과 화물차 정비시설도 갖췄습니다. 남원시는 차고지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남원 산업단지와 연계한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 공영차고지가 지역발전의 견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익산시는 2018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반형 일자리 30명과 복지형 일자리 102명 등 모두 158명을 모집하며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부터 1년 동안 각 기관에 배치돼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시내버스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시내버스 1개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기습 파업에 들어가 51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다른 시내버스 회사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엔 38.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출산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북의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2040년엔 전북 가구의 52.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고령자 가운데 암으로 숨진 사례는 남녀 모두 폐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자는 간암, 여자는 대장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100대 1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2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에 7,114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9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직군별로는 기술직 경쟁률이 103.8대 1이었고 행정직은 98.5대 1이었습니다.